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봄으로 성큼 다가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4도로 어제보다 높아 포근하겠고 수요일에는 무려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만 보면 당장이라도 외출하고 싶어지는 날씨지만 대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예보는 오전까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후 시간대에도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의 안개까지도 엉켜 시야가 무척 흐린 상태입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천천히 서행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3.8도 등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정도로 무척 클 텐데요. 낮 기온은 대전이 17도, 전주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강원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